이 글의 내용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신천지 예수교 총회장을 통해 교회들과 성도들의 신앙 지식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성경에 입각하여 기록한 것이다. 또한 이 내용들은 교회들과 성도들의 참 신앙을 위해 옳은 것은 옳다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기록한 것이다. 종교가 말한 하늘의 문화와 땅의 문화. 신앙인들이 배우는 것은 하늘의 문화이고 세상 학문은 땅의 문화이다. 법도 하늘의 법은 성경전서이고 땅의 법은 육법전서이다. 종교란 하늘의 하나님께 배우는 것이다. 땅의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다. 하여 모세도 예수님도 구약 선지자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보고 지시하신 대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일반 목자나 성도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보고 그 약속을 믿는 것이다. 참목자는 하늘의 것을 보고 듣고 지시를 받아 말하는 자이다. 하나, 이를 듣고 믿는 사람이 6천년간 너무나 없었다. 이는 사상과 생각과 뜻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지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다. 다들 자기 종교를 생명같이 소중하게 여긴다. 하나 참종교도 있고 가짜 사교도 있다. 참종교라 할지라도 종교 경서의 뜻을 알지 못하면 가짜 사교를 믿는 자들과 똑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노아의 때 아담 세계 멸망 이후 예수님과 하나님이 오사 지상 만민에게 다시 나기 전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하셨다. 이 말씀을 한 지 약 2000년이 된 오늘날 나도 이같이 말한다. 무식이라 하기보다 밤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산자가 아닌 죽은 자라 함이 맞을 것 같다. 말도 안 통하니 어찌 사람이라 하랴. 죽어도 자기를 모를 것이며 하나님도 마귀도 천국도 지옥도 참과 거짓에 대하여도 감각 없는 사람일 뿐이다. 수차 종교 포럼에 참석하였다.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 질문이 아니며 질문을 하는 것도 필요 없는 세상적인 것뿐이었다. 참으로 종교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것을 그 옛날 예수님 제자들 같이 질문해야 함에도 이에 대하여는 질문하지 않았으니 이는 세상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말한다. 지상 어떤 종교인도 구원받지 못한다.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다. 이들이 지옥에 가도 왜 지옥에 왔는지 알지 못할 사람이다. 그러니 사실은 종교인이 아니었다. 참 종교인이라면 가는 세상과 오는 세상 등 시대적 일들과 하나님이 오늘날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 곧 약속과 예언에 대해 관심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장래의 일을 예언하시고 이루셨으며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시고 예수님에게 오사 이루셨다. 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 신약, 곧 새 언약 계시록이다. 하나, 천상천하에 이를 아는 자가 없고 이때에 보내실 약속의 목자를 알 자도 없다. 이 약속의 목자로 인해 인류 세계가 좌우될 수도 있다. 이 소중한 약속의 목자를 등한히 여기는 그 자체는 그들이 참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신약을 약속하신 예수님은 약속의 목자에게 오사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 오늘날의 세계는 예수님과 약속의 목자에 의해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사람들은 이를 알아야 하고 나는 모든 사람이 이를 깨달아 구원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오늘날은 약속대로 새 시대가 창조되는 때이다. 죽은 신앙 세계가 이를 어찌 알겠는가?